My mother, 내 어머니는 잡아자.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두 번 결혼을 했어요. 내 어머니는 몇 번 결혼했다? 두 번. She, 그녀는 결코 이야기하잖아요. 그녀의 첫 번째 husband 남편에 대해서. 자, 이러죠. Only from other people. 그건 단지 다른 사람으로부터예요. 다른 사람. 단지 뭐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다. 그건 단지 뭐라 해서 그만 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요. That I have learned, 내가 알게 된 것. One little learn, 해서 이렇게 모든 적은 것. 그래서 적지만은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네. 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적지만은 모든 걸 알게 된 것. 단지 다른 사람으로부터니까. 이 엄마는 재혼해서 나를 낳는데 첫 남편에 대해서 죽어도 말 안 해.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자, what이 명사를 수식하면, 주어동사. 그러면 이것이 모든이라고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 모든. 이걸 뭐라고 해석한다고? 모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절? 명사절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문장에서 뭐가 돼? 주어나 목적어나 보가 된다. 문장에서 뭐가 된다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가 된다. 지금은 what절이 목적어. 쌤이 요 가르친 것 전체가 뭐가 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가르친 것 전체가 뭐가 되고 있어? 목적어가 되고 있죠? 맞니? 목적어가 되고 있어. 이해 되죠? 목적어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보자. 완명사 주어동사. 그러면 보세요. 내 어머니는 두 번 그려놓고 그녀는 이제 결코 말하지 않아서 그녀의 첫 번째 남편. 단지 다른 사람으로부터야. 내가 알게 된 것, 배우게 된 것. 좀 적지만은 모든 것. 내가 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적지만은 모든 걸 내가 알게 된 것. 바로, 아, 적지만은 모든 걸 배우게 된 것,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다. 그리고 이것은 뭔데?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해됐죠? 이때 무슨 구문? 강조 구문. 예? 이때 강조 구문이야. 자, 다음. How well. How well, how well. However well은 아무리 잘. Any article은 어떤 글이 maybe written 쓰여졌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잘 어떤 글이 쓰여졌다 손치더라도. However well, 아무리 잘, any speech, 어떤 연설이 maybe reported, 보고된다 할지라도, 에? There is a charm, 매력이 있어요. In the spoken word는 구어에는 매력이 있대. 구어가 뭐냐? 즉, 발성. Of the living man은 살아있는 인간의 발성에는 매력이 있대. 그 발성에는 매력이 있대. 그 다음에서 요것도 수식해. 요것도 요것을. 즉, 어떤 매력이야? 미. 어떤 스타일의 미도. 모방할 수 없는 매력. 그러면서 뭔데? 어떤 말의 배열도 겨룰 수 없는 이 이퀄이 겨누다 이런 뜻이야. 겨누다 필적하다 혹은 겨누다 혹은 뭐라고? 필적 뭐라고? 하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배열도 필적할 수 없는 매력이 존재한대. 어떤 글이 아무리 잘 쓰여졌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잘 어떤 말이 보고된다 할지라도 매력이 있어요. 매력, 매력. 구어에는 매력이 있어요. 즉 살아있는 사람 말의 발성에는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냐? 어떤 미의 스타일도 모방할 수 없는 매력. 그러면서 어떤 단어의 배열도 필적할 수 없는 매력이 존재한다. 이거 됐니? 필적할 수 없는 뭐가 존재한다고? 매력이 존재한다. 그 다음 봐보자. 네버는 부정어야. 네버는 뭐라고? 부정어. 이 never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did I 의문문처럼 쓴 거야. 해석하면 결코 나는 듣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 봐봐. 부정어. never know, neither know sooner, not only little seldom. 부정어다면 항상 조동사 주어를 해. 의문문꼴이야.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결코 나는 듣지 못했어. 결코 나는 듣지 못해서 그가 그렇게 잘 연주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자, 그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가 그렇게 잘 연주하는 거. 뭐? During all day는 모든 해 중에. 자, that I knew him. 내가 그를 알았던. 내가 그를 알았던 모든 해 중에서. 내가 그를 알았던 모든 해 중에서. 결코 나는. 뭔데? 결코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가 그렇게 잘 연주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에? 내 동생과 나는. My, the brother and the sister, 동생과 나는 was silent, 침묵을 짓겠네. With wonder는 경탄. 경탄하면서 침묵을 짓겠으니까 말없이 경탄 속에 빠졌다 이 말이야. 이루어져야지 뭐 그것은 마치 그들이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어. Bind, bound, 묶다야. In a strange dream은 이상한 꿈 속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대.
결코. 자, 내가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애 중에서 결코 나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그렇게 잘 연주하는 걸 그때 가장 잘 연주했대. 내 동생과 나는 뭔데? 자, 동생과 브라더 앤드 시스터. 뭐야, 오빠와 동생이네. 이 동생, 자매는 뭔데? 자, 그러니까 오빠나 아니면 하여튼 남자 하나, 여자 하나야. 에? 브라더 앤드 시스터는 아주 말이 없었대. 경탄 속에서. 에? 그것은 마치 그들이 낯선 꿈속에 묶여있는 것처럼이었다. 예대니? 자, 페이로 영맨. 창백한, 아주 창백한 젊은이야. 창백한 젊은이가 워저스링 앉아있었어요. 바이 더 테이블 테이블가에 메이킹 슈즈 신발을 만들면서. 에? 신발을 만들면서 자, 이 창백한 젊은이가 앉아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강조부사야. 그 사람 옆에. 자, 그 다음 요것도 역시 강조하기에서 앞으로 뺀 거야. 죽게 보는데. 자, 기대고 있었대. 자, 아주 뭔데 슬프게도 아주 오래된 하프시코드는 피아노, 옛날 피아노를 하프시코드라. 그러니까 구식의 하프시코드에 뭔데 슬프게도 기대고 있었대. 기대고 앉아있었대. 이게 동사야. 자, 뭐야, 젊은 여성이. 그러니까 원래 주어 이형식 자동사 이렇게 되지. 자, a young girl sat leaning 이렇게 돼야 되는데 leaning이 앞으로 나가고 sat이 이렇게 되고 a young girl이 된 거야. 그래서 뭔데 창백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가에 신발을 만들면서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자 슬프게도 오래된 하프시코드에 기대고 앉아 있었대. 젊은 여성이. 이해됐니? 자, 도장 찍으러 갔어요. 자, 다윈의 인생은 다윈의 뭐라고? 인생은 was a success 성공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성공이었네. Whatever he touches, 그가 무엇을, whatever he touches는 그가 무엇을 접촉하든지 간에, whatever he touches는 그가 무엇을 접촉하든지 간에, 그는 그것을 개선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어야 될 거 이렇게 앞으로 간 거야. 요거 전체가, 개선시키다의 목적이야. 알겠지? 그래서 뭔데, 그가 접촉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개선시켰다. 자, 요거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명사절이야. 그가 접촉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개선시켰고 그리고 그는 공유했어요. 그는 뭘 공유했니? 자, 이익을 공유했어요. 이익을 누구하고? 자, the world and knowledge는 일반 세상하고 이익을 공유했다. He found, 그는 발견했어요. 자, 그는 발견했다. No shortcut. 자, 어떤 기름길도 없다. To success, 성공으로 가는 데는 어떤 기름길도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None of his achievement는 그의 업적 중. 그의 업적 중 어느 것도. 자, was result, 결과였어요. 그의 업적 중 어느 것도, 뭐야? 자,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의 업적 중 어느 것도 결과는 아니야. 여기 다시 있으니까. 뭐의 결과는 아니야? What we might call.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의 결과는 아니었으니까 노력으로서 모든 걸 성취했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니? 좀 쉬워 어려워? 엄청 어렵지? 잘 봐야 돼. 자, 다윈의 인생은 성공, 성공한 삶이야. 그가 접촉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개선시켰고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공유했어요. 그 혜택을. 자, 일반 세상 사람과 그는 어떤 성공을 하는 기름길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의 업적 중 어느 것도 결과는 아니에요.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거에 결과는 아니었어요. 오케이? 자, then, 그때 he began, 그는 시작했어요. to feel이랑, 뭐야, 가요하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물고기를. 자, that he had, 그들은 그가 낚아올린, 그가 뭐라고? 낚아올린 커다란 물고기를 가요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낚아올린 커다란 물고기를 그는 가요하기 시작했어요. He's wonderful. 그는 뭔데? He's wonderful. 그는 이제 wonderful하고 그는 아주 wonderful했어요. wonderful하고 그리고 아주 strange 이상했어요. 그는 wonderful하고 이상했다. 이 물고기야 희로 받은 거야. 자, who knows?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에? 누가 알겠는가? How old is 그 물고기가 몇 살인지. 그럼 요거 전체가 다시 이 또띠의 목적어야. 그는 생각한 거야. 그는 생각한 거다.
요 전체가 목적어야. 이 걸려있는 거야, 목적어. He thought, 요거야, 요거. 이거 됐죠? 도대체 이놈의 물고기가 몇 살인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크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이런 말이야. 에? 이때 he는 누구라고? 물고기. 자, never ever I, 결코 나는 had such a big, strong fish. 그렇게 강력한 물고기를 본 적도 없고, 또한 역시 아이제 또한 역시 원은 어피시를 받아서 물고기를 가져본 적도 없어. Who acted so strangely는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물고기를 가져본 적도 없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는 뭐야 가요하기 시작했어. 자, 그가 낚싯줄로 잡은 커다란 물고기를 뭐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대. 그는 물고기는 원더풀하고 이상했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몇 살인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그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때 그는 물고기가 아니고 지금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이해가 돼서 안 돼서? 이해됐죠? 나머지는 물고기지만 이건 사람이야, 사람. 이해가 돼서 안 돼서? 이해가 됐니? 자, 이때 희는 뭐라고? 이건 물고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 안 돼? 자, 그래서 결코 나는 이제 나는 뭔데? 자 나는 이렇게 강력한 물고기를 본 적도 없고, 또한 역시 물고기를 본 적도 없어.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물고기를 나는 본 적도 없었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다. 쌤이 봤을 때는 여기 따옴표 정도 있고, 쌤이야 잘 들어봐. 이렇게 he thought 이래야지 맞겠지. 맞아 안 맞아? 네가 생각해도 맞아. 어때? 쌤 말 이해가 돼 안 돼? 나는 결코 이렇게 이상한 물고기 본 적이 없어. 이렇게 그는 생각했다. 이러지 말이 되겠지? 민규 봤냐? 자, It is from the great book. 아주 위대한 책으로부터야. It is from the great book는 아주 위대한 책으로부터네. That ever stood. stood는 견뎌내다. 이 stand가 견디다 뜻이 있어. 견디다. Test of the time은 시간의 테스트를 견뎌내. 시간의 테스트를 견뎌내. 위대한 책으로부터 돼. 이때 강조구문이야. 이때 무슨 구문? 강조구문이. 이때 무슨 구문? 강조구문. 위대한 책으로부터다. 에? 위대한 책으로부터 돼. 자, 시간의 시련을 견뎌낸 위대한 책으로부터다. 위대한 책으로부터야. 위대한 책으로부터다. 뭐가? We shall get. 우리가 얻게 된 것. 자, 우리가 얻게 됐다. Not only the most. 가장 lasting. 지속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자, 지속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에? 자, 이 스탠다드는 기준을 얻는데. 기준. 기준을 얻는다. 이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해. 자, our own thought. 우리 생각을. 우리 생각이 옳냐 그러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는 책에 기준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thought of others.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excellence는 우수성, of the literature는 문학의, of our day, 오늘날 그런 거의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얻게 된대. 뭘로부터 얻어? 자, 시간의 척도,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위대한 책. 이 위대한 책을 고전이라 해. 그러면 봐봐. 고전은 뭐가 고전이야? 자, 100년에 걸쳐서 책이 5권 남아. 이 5권, 그러면 매년 100년마다 5권 남지. 100년마다 5권. 이렇게 남은 책에서도 1000년이 흐르면 남는 것은 10권밖에 없어. 수많은 1000년의 세월이 증명된 위대한 책들이다 이 말이야. 이걸 고저이라 부른다 이 말이야. 이래서 안 되세요? 자, 그래서 뭔데? 시간의 척도를 견뎌낸 위대한 책은 이런 의미야. 이거 돼서 안 되세요? 자, 이러한 책으로부터야 우리가 얻게 되는 거 뭐? 자, 가장 지속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기준을 얻게 돼. 뭔 기준? 현재를 판단할 기준을 얻는다 이 말이야. 이거 됐지? 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우수성, 문학의, 오늘날 문학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것은 시간의 척도를 견뎌낸 이런 위대한 책으로부터다. 이해 됐지? 여기 부사고가 강조가 된 거야. 그 나머지 문장. 알았지?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했어? 해석은 가주어 진주어처럼 쌤이 했지? 나머지 문장 그것은 뭐로부터다. 쌤이 이렇게 했지? 자, 그 다음. 자, up the hill. Up the hill, 언덕위까지. He ran and ran. 그는 달리고 달렸어요. All, 모든 것은 was black and empty.
자, 검고 텅 비어 있었어요. 에? 자, before him은 그의 앞에. on and on 계속해서. he ran 그는 달렸어요. 어? 계속해서 그는 달렸다. never daring 결코 감히. 자, look back 뒤도 쳐다보지 않고. 에? 계속해서 달렸네. and 그리고 at last 마침내. he saw 그는 보았어요. a lantern을 보았어요. lantern. lantern 대디야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랜턴 불. 랜턴이야. look the like는 뭐처럼 보여? 글림은 어렴풋한 빛이야. above firefly는 개똥벌레. 개똥벌레의 어렴풋한 글림. 빛과 같이 보일 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랜턴을 그는 보았어요. 언덕위까지 그는 달리고 달렸고 그리고 모든 것은 검었고 텅 비어 있었어요. 그의 앞에. on and on. 이 on이 계속해서 뜻이 있어. on이 뜻이 뭐고? 무슨 뜻이 있다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두 번이야. 계속해서요. 아이? 계속해서. he ran 그는 달렸어요. 어? 결코 두려워 감히 뒤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겁이 나니까. 이래자. 자, 그리고 앤나스도 마침내 그는 보았어요. 랜턴, 불빛. 테디아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불빛. 뭐? 그 불빛이 개똥벌레의 어렴풋한 빛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랜턴, 불빛을 보았어요. 오는, 오는 계속해서. 오케이? 오는, 오는 뜻이 뭐라고? 계속해서. He doesn't think. 그는 생각지 않았어요. Two women은 두 명의 여성이. can be a friend,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지 않았어요. They like each other, 두 명의 여성은 서로서로를 좋아해요. 그러나 a man's friendship, 한 사람의 남성의 우정, 또 다른 남성을 향한 남성의 우정이 more lasting, 보다 지속적이에요. a man, 한 남성은 결코 신경 쓰지 않아요. 뭐? 이때 이분은 인지 아닌지. He's a friend. 그의 친구가 knows and the worst, 최악의 것을. 그 자신에 대해서 최악의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이 말은 친구가 나의 모든 약점을 알아도 신경을 쓰지 않아. 따라서 남자는 우정은 강해. 그러나 여자는, 우먼, 여자는 신경을 써. 그러니까 케어를 받은 거야. 이래서 안 됐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우정이 남성, 남자답지 않다는 거죠. 이랬죠? 자, 보세요. 그는 doesn't think, 생각지 않아. 두 명의 여성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친구는 뭔데? 허물을 서로 덮어줄 수 있는 사이야 돼. 됐니? 그렇다면 그들은 서로서로를 좋아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남자의 우정, 또 다른 남성을 향한 남자의 우정, 우정은 여성보다도 보다 lasting, 지속적이야. 에? A man, 한 남성은 다전 듣게요. 신경 쓰지 않아. if인지 아닌지. 그의 친구가 최악의 것을 그에 대해서 아느냐 어쩌냐 신경 쓰지 않아. 그러나 a woman, 여성은 신경을 써. 이랬죠? 네. 자, he's but the 그의 탄생은 아주 비참했어. 로우리는 아주 낮았다 이 말이야. 형용사야 지금 로우리가. 아주 낮았어. 신분이 낮았다. All his life 그의 평생 he 그는 remained 머물렀어. at quickly는 날카롭게 의식하면서. 그의 어떤 사회적 shortcoming은 결점. 자, 신분이 낮은 결점. 그것을 의식하면서 머물렀어. No one,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도 could ever stated lower, 더 낮게 시작할 수는 없었어. 링컨보다도, 에? 어떤 누구도 링컨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는 없었으니까 링컨이야말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시작했다는 거지. 어떤 누구도, no one could ever risen higher, 어떤 누구도 링컨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를 수는 없었어. 이 말은 링컨이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는 거지. 바로 he, 그 사람이 에브리엄 링컨, 바로 그 사람이야. 이래자 에브리엄 링컨 그 사람이야. 그의 탄생은 비천했어. 그의 평생 그는 머물렀어. 날카롭게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회적 결점을. 어떤 누구도 링컨보다도 낮게 시작할 수는 없었어. 어떤 누구보다도 링컨보다도 더 높게 오를 수는 없었어. 자, 히, 그 사람이 바로 에브리엄 링컨, 바로 그 자신이야. 이해되니?